대한민국에는 자연적으로 자리 잡은 도시 외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성한 신도시들이 1980년대 이후부터 지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2000년대에 조성한 광교 신도시로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수원 및 용인 일대를 개발한 지역입니다. 광교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에 고급스러운 명품 파사드 전략으로 유명한 백화점 브랜드의 새로운 지점이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OMA에서 설계한 하나 갤러리아 광교점입니다. 건축가는 암석의 퇴적층을 상자 형태로 잘라낸 듯한 석재 패널 파사드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뚫고 나온 크리스탈처럼 생긴 유리 파사드를 만들었습니다. 유리 파사드는 1500장이 넘는 삼각형의 복층 유리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VSA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비정형 파사드를 설계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건축가의 모델링을 입력하면 유리 패널의 규격, 삼각형의 모서리가 인접한 두 삼각형의 이면각을 분석하는 스크립트를 제작하였는데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작 및 시공이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가가 쉽게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시공의 어려움을 덜고자 유리 파사드 디테일이 가지는 규칙을 알기 쉽게 문서로 정리하였고 더불어 동영상을 제작해서 국내 로컬 건축사무소를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시도를 거쳐서 목업 시험에 필요한 파사드 구조를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를 3D 도면으로 자동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